다음은 곡선 코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에 보시면 대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대자에다가 몸을 싣고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핸들은 고정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 사이드 미러를 보실 때 물받이 끝부분 밑에 검정 고무가 있습니다. 검정 고무를 검지손과 일치하면 정지하겠습니다. 정지 상태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한 바퀴 반을 돌리겠습니다. 다시 시선은 우측 검정 고무를 보면서 검지손과 검정 고무가 일치하도록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 사이드 미러를 계속 주시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온 상태에서는 우측 사이드 미러가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시선을 우측 하단 빨간 스티커를 보면서 밖에 배수구하고 나란히 일치가 되면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좌측 사이드 미러를 보시고 바퀴를 나란히 정렬시키겠습니다. 정렬시킨 다음 앞으로 쭉 나가시면서 물받이 끝부분을 검지선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지한 상태에서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 바퀴 반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선은 검정 고무와 검지선이 일치하도록 하면서 쭉 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타고 나가시다가 검정 고무가 끊기는 부분에서 이제 우측을 보시면서 우측 중앙선을 내 몸을 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다음 상단의 다운 밀러를 보시고 앞본보랑 정지선이랑 한 배 정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. 핸들은 바로 정렬시키도록 하겠습니다.